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중 매매까지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 거거든요. 먼저 문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1번입니다.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요. 매매와 같은 것은 특정승계라고 하고, 상속이나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라고 하죠. 따라서 2번,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상속이 뭐죠? 2번. 나머지 첨부, 건물의 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지. 다시 말하면 전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답은 2번만이 되는 거죠. 2번,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기억, 지명 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구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처분행위가 있는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아니에요. 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고,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니까, 1억을 대여하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뭘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고 있죠? 그러면,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맞는 질문이다. 니은번,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요물계약의 종류는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요물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강고는 요물 계약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귿법, 무권 대리행의 추후에 인정하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 행위므로 디귿번도 맞네요. 점유 취득시효요?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 평가되거든요. 따라서 승계 취득이다 X죠. 그러면 결국은 리을만 X고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맞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법률행위 뭐가 있냐 하면은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죠. 기억,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 법률행위고요. 리을번, 권리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 따라서 기억, 리을에서 2번이 답이고, 띠음, 부당이득이나 부합은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요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 행위인 이 매매 계약이 본인에게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특별 효력 요건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기업 교환은 요식 행위이다. X죠. 교환은 불요식행위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요식행위가 뭐가 있느냐? 실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법인의 설립행위만 요식행위예요.
그 외에 가족법상 행위인 유언도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유언이나 법인 설립 행위만 요식행위, 그 외의 모든 행위는 다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니은번은 엑셀.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의 주된 계약이다. X죠.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줘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네요.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상 신탁행위다. 맞는 지문이고요. 민법상 신탁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두 가지가 신탁행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성립 요건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물 계약을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기 때문에 5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죠. 나머지 것들은 다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6번입니다. 단독행위로 할수 없는 것은, 그러면 단독행위로 할수 없는 것은 결국 뭘 찾으라는 거죠? 계약을. 그러면 계약과 단독행위의 차이점이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할수 있는 것은 뭐죠?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로 할수 없는 것은 그러면 뭘 찾으면 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물론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1번 채무 인수는 뭐가 되죠? 계약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2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이나 상계나 채무 면제나 계약의 해제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로 평가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상대방이 없다. 그죠? 자, 단독행위니까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상대방이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유언. 다시 한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유언.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뭐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디귿번,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요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설립행위와 유언이 대표적인 요식행위죠. 2번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자,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또는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은 재산행위겠죠. 그 다음에 5번,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죠?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죠. 따라서 4번,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행위이다. 맞네요.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첫째, 법률에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거든요.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은 유효하다. X.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겁니다. 2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이다. X.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자,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반사회적 법률 이중매매인데 좀 정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거, 제외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채무 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세 번째, 비자금,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모여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하나 더 한다면 투기 행위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토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하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5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중매매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계약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의 문제는 누가 등기했느냐 문제인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갑이 병에게 등기해주면 갑이 을에게 돈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겠죠? 이행불능인 거죠? 채무불이행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되고, 등기를 안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항상 유효하냐? 아닐 수가 있죠. 갑이 병의 배신행위에 적
끝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갑 스스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다만 을은 제1매수인은 요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법률 무효인 경우에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중매매를 을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갑에 대한 채권자이긴 하지만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L이라는 토지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중 매매 자체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보죠. 자, 보죠. 3번. 도박입니다. 반사회적이죠, 그죠?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채무에 대해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겠죠?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돼요. 자, 반사회질서의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되고요. 물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고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법률이 성립 당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효인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따라서 이 문제의 옳은 질문은 몇 번이죠?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부첩관계를 유지를 위한 증여, 반사회적이죠? 무효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타인 소유물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에 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갑이 을에 중도급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요거 차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X 토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유효한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가장매매죠. 자, 통종의 표시입니다. 통종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제3자가 누구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포괄승계인은 제외됩니다.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명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은 제3자가 아니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집원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를 기재했어요. 오표시 무효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다시 한번요. 세금 회피와 같이 인간 본성의 발현인 경우에는 반사회적이지 맞습니다. 만일 정소유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다. X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2번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입니다. 도박자금 반사회적이네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반사회적이고요. 7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 소유 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아무 문제 없죠. 뭐이 자체가 뭐 반사회적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1번, 반사회적 행위가에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숨긴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네요. 니은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기역, 니은, 미음해가지고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뭐죠? 요 1번이 반사회적이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유효인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일단 형사사건이 나오는데, 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에 참여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반사회적인 거예요.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죠. 근데 우리 대법원 최근 판례에 따른다면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유효해요. 변호사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다만 변호사라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2015년도에 판결을 내렸거든요.
1번. 2016년 7월 16일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의 확정은 반사회적 법률, 반사회적 법률입니다. 무효. 2번. 자, 소송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면 반사회적인 겁니다. 근데 돈을 전혀 못 받느냐? 교통비, 여비, 일실소득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 뭐 일실소득, 교통비, 여비입니다.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장래 부첩관계 첩계약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입니다. 자, 공무원이 만약에 정당한 직무를 집행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했어요. 이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인 겁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죠. 2번 강박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우리 민법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만약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해버린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아, 무효가 아닌 것인지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혼인의 성관계 반사회적이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 반사회적이죠. 이중매매입니다.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의 제2매수인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인 것.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2번 한 가지네요. 15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자 1번 명의신탁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름 빌리는 거잖아요. 남의 이름을 내 부동산 등기 넣는 거잖아요. 주로 왜 합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기려고 하거나 또는 뭐 투기 정도죠. 투기. 다시 말하면 이런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원인들은 다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에요.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지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에도 반사회적이진 않죠. 그 다음에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적이지 않죠. 4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했다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채무회피죠.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5번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네요. 16번이죠.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 첫 번째 매매 계약이죠. X건물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했어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이죠.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중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득권이 대상이 되지 않죠.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채권자 취득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 유효해요? 그럼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합니까?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이고. 3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 법률에 무효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조심할 것은 갑은 병에게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갑이 병에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니까요. 4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 법률에 무효인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병에게 X 건물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니까 5번. 여기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을 알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때 이제 17번부터 해서 불공정한 법리라는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